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 성경동화를 듣기 위해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보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7화 예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른들,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들었지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여 기르십니다. 또 이 산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 또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예쁜 옷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은 새들이나 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지금 슬픈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도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길 바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 you.